자, 이거는 번외편인데 그 키보드 스트로크를 여기에 이제 디스플레이 하는 게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몇년 전부터 만든다 하다가 결국엔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여기 나온 거. 프로그램 이름은 키스 온 태스크. 키스 온 태스크바라고 할까? 키스 온 태스크바. 키스 온 태스크바. 데스크바에서 키스를. 크. 무슨 트로트 음악 같지 않냐? 데스크바. 키스 온 데스크바. 아, 좋은데? 이름 좋네. 그 키보드 치는 게 와장창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아빠가 주로 치는 키보드만 나오겠다. 엔터 키 치면 엔터. 쓱 사라졌다. 쓱.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에로우, 탭. ESC, 컨트롤 1, 2, 3,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F1, F2, F3, F1, 이런 거. Shift 누르고, 뭐. 그러니까 특수 키를 누르면, 조합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디스플레이 된다. 뭐, 버그가 좀 있을 거야. 버그 있으면, 있을 때마다 고치면서 써야지. 오케이. 번외편. 이름이 뭐? Kiss on the Taskbar. Kiss on the Taskbar. 아, 이름 잘 지었어. 여기 Kiss on the Taskbar 계속 나게 할까? 잠깐만. 시부터 해봐. 키스 온더 데스크 봐. 야, 이름 좋다 이거. 이름 좋아. 응? 키스 온더 데스크 봐. 어디에서 했지? 키스 온더 데스크 봐. 이걸 랜덤하게 나오게 할 수도 있지 당연히. 근데 뭐. 자, 일단 한번 해보자고. 자, 그 뭐지? 아빠 지금 뭐 근무 시간 시작이 돼가지고 뭐 저기 있네. 자, 잠깐만 끄고 그다음에 이거 어디다 놓았지? 문서에다 놓았나? 키스 온더 데스크바. 제목이 좋아. 오케이. 자,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다시 연준이 암기왕 그걸 이제 진행을 해보겠어. 지금은 시간이 안 나. 지금 시간이 안 나. 지금 번외편으로 아빠 키스바. 아, 뭐 키스바래. 뭐지? 키 뭐, 키스 온더 테스크바. 아, 키스 온더 테스크바라 해야 되지 않냐? 키스 온이 아니라 알테프사. 이거 원래 꺼지면 안 되는 건데. 자, 다시 키스 온더 테스크바. 키스 온더 테스크바. 이름 좋아. 키스 온더 테스크바. 아빠는 뭘할때 이름이 좋은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거 왜또 선택이 안 돼? 오케이. 키스 온더 테스크바. 키스 온더 테스크바. 온더 테스크바. 이름이 너무 기다. 근데 그지? 키스 키스 온 태스크바. 이 영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아빠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구글 번역. 키스 온더 태스크 바. 작업 표시를 키스. 아, 이게 좋네. 그지? 띄지 말고 키스 온더 태스크 바. 키스 온더 테스크바가 원래 띄어야 되나? 작업 표시줄 많이 붙이면 어떻게 돼? 아, 붙여야 되는구나. 테스크바가 저기야, 붙여야 되나 봐. 키스 온더 테스크바. 대문자가 낫겠지? 키스 온더 테스크바. 오케이. 자, 아이고 이거. 그렇지. 야, 암기왕보다 야 이게 더뜬것 같은데. 키스 온더 테스크바. 해보. 다시 한번.
아빠가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해 놨어. 나중에 체험하면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자. 뭐 나름 의미는 있을 거야. 10대 포. 자, 이제 암기왕 원래 하던 거 암기왕 키스 온더 태스크바 말고. 자, 컨트롤 컨트롤 시프트 ESC. 뭐였지? 아, 여기 작업 관리자. 여기 보면 시작 프로그램에 아빠가 아 여기다 안 하고 잠깐 여기다 안 하고 어디다 했냐면 여기다 여기다 해놨어. 자 이제 시간 나면 이제 요거 들어와서 이제 하도록 하겠어. 수거 우리 계속 해야지.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는데 자 지금 해보도록 하자고. 오케이.